2022년 8월 5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확산하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 어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10년 전 샌디욱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참사가 날조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텍사스 출신의 극우 성향 음모론자인 알렉스 존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어제 어스틴에서 열린 주주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경기에 완만한 침체를 전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5%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확산하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 어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상사태 선포로 연방정부는 열, 신체 통증, 오한, 피로 등을 유발하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퇴출을 위한 자금과 데이터 등 자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 질병 퇴치에 필요한 추가 인력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원숭이 두창 감염자는 지난 5월 중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6,600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 확산세에 있습니다. 10년 전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욱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참사가 날조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텍사스 출신의 극우 성향 음모론자인 알렉스 존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어제 어스틴 법원 배심원단은 극우 가짜뉴스 사이트 인포워스를 통해 샌디욱 초등학교 총기 참사가 거짓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해온 존스에게 411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배심원단은 당시 사건으로 6살 아들을 잃은 닐 헤슬린, 스칼렛 루이스라는 피해 부모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존스에게 있다고 평결했습니다. 복수의 매체들은 샌디욱 참사가 사기라고 주장한 인포워스에 금전적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어제 어스틴에서 열린 주주총회에 참석해 물가 상승의 정점은 지났으며 1년 이상 글로벌 경기는 완만한 침체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머스크는 어제 테슬라 본사가 있는 어스틴에서 열린 주주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경기 전망에 관한 질문에 농담으로 거시 경제적 예측은 재앙의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정점은 지났다며 향후 18개월간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자사주 매입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5%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국책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은 어제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이번 주에 4.99%로 지난 4월 이후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지난주에 5.3%, 지난해 같은 기간엔 2.77%였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지난 6월에 5.81%까지 급등하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15년 고정 모기지 금리도 이번 주에 4.26%로 지난주 4.58%보다 떨어졌으며 5년 고정 모기지 금리 역시 4.25%로 지난주보다 0.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모기지 금리는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에 따라 등락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최근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낮춘 것이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추가로 떨어지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공 주택가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거액의 현금을 길가에 뿌리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미중 간 현행 대화와 협력 채널을 대거 단절했습니다. 알프스 산맥 최고봉인 몽블랑을 관할하는 프랑스 도시가 등산객에게 보증금 15,000유로, 약 18,000달러를 징수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8월 5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